안녕하세요. 다같이 미술학원입니다. 목원대 실기대 문제풀이 해볼게요. 일단 저는 문제에 나온 색깔 그대로 사용을 할 거고, 이 자동차처럼 크기가 큰 소재 같은 경우는 너무 바깥쪽을 꽉 잡으면은 공간이 좀 막혀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맑고 좀 물감량도 적게 해서 이런 꺾인 면, 밝아지는 면이랑 바깥쪽까지, 그리고 반사광쪽까지 같이 밝게 쳐놓고 시작을 하고, 이제 레드 색상, 저는 패스 옐로우랑 브라이트 레드를 사용을 했고, 엄청나게 채도 높은 색상을 좀 사용을 했어요. 이게 크기가 크게 주제부에서 나오다 보니까 채도가 떨어지면은 굉장히 그림이 깜깜해지거든요. 그리고 이게 바퀴랑 창문에서 블랙을 잡을 거기 때문에 레드 자체를 좀 가볍게 간다는 생각으로 진행했어요. 이 개체 안에서 블랙 같은 게 있다면 되게 이득인 소재거든요. 그 블랙만 꽉 잡아도 대비가 생기기 때문에 남은 색상 같은 경우는 최대한 채도 높고 좀 예쁘게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굴곡 같은 거 살리면서 육면체라 생각하고, 윗면 밝고 중간면은 중간톤, 어두면은 우리가 창문이랑 타이어에서 블랙 나올 거니까 너무 어둡지 않게 적당한 어둠으로. 이제 어둠 잡아줄 때에는 밑색은 깔아준다는 표현을 하고 어둠은 찍어준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어둠에 밑색이 먹히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찍어주면서 반대쪽 날아가는 부분들에도 밸런스 물감량 조절해서 맞춰주고, 밸런스 맞춰주고. 윗면 같은 데에도 그냥 밝게 두면은 개체가 너무 날아가 버리거든요. 바깥쪽 같은 데에서 이 중간톤이나 어둠톤 살짝 섞인 색상들로, 저는 이걸 밸런스 맞춘다고 표현을 하는데 어느 정도 표현을 해줘야지만 균형감 있게 채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뒷개체 같은 경우는 레드의 뒷개체가 조금 어렵거든요. 레드의 뒷개체는 조금만 톤이 이상해도 막 이상한 분홍색이 돼요. 레드랑 화이트에다가 옐로우를 꼭 잘 섞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펜도 채색을 할 건데, 이게 레드 소재랑 블루 소재가 같이 나왔어요. 이게 빨파가 잘못 쓰면은 채도가 겹칠 때 이게 촌스러워지는 거거든요. 채도가 겹치지 않도록 레드는 주제부에서 가장 채도 정말 센 레드 사용했고, 받쳐주는 소재 펜에서는 세롤리안 블루 꾸덕하게 해가지고 좀 받쳐줄 수 있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펜이 소재가 또 길잖아요. 그러다 보니 공간감 충분히 낼 수 있게, 공간감을 내기 위해서는 시점 앞에서부터 뒤로 빠질 때 그 부분이 확실히 빠져 보여야 돼요. 색이 멀어져 보기 위해서는 공기원근법을 사용해야 되는데, 공기원근법은 우리 산이, 눈앞에 있는 산은 초록색이지만 멀리 있는 산은 또 하늘색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색깔을 섞어서 들어오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랙을 진행하는 모습인데요. 그냥 진짜 생블랙으로 진행을 했어요. 왜냐면 레드 차체에서 블랙이 안 나왔기 때문에 블랙이 또 충분히 나와줘야지 대비가 생기겠죠? 그 자동차의 꽃은 라이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 그래서 라이트도 조금 세심하게 반짝반짝 그릴 수 있도록, 좀 실제 라이트, 자동차 라이트가 뭐 안개등이랑 약간 울트라마린 느낌과 약간 옐로우 느낌이 좀 있잖아요. 화이트도 반짝반짝 거리게. 이런 차, 특히 면이 조금 넓게 나오죠. 윗면도 좀 넓게 나오고 앞면도 좀 넓게 나오고, 이런 경우는 좀 화이트로도 충분히 꾸며줄 수 있도록. 라이트는 또 특히 빛이 나오는 곳이니까 빛도 이렇게 잘 나와줄 수 있게 반짝반짝 거리게 잘 화이트 찍어주고. 이제 완성! 개체가 어려워 보여도 기본 도형이라 생각하고 하면은 조금 진행이 쉬우니까 잘 따라해보세요. 안녕!